조계종립 어산작법학교가 2018년도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. 개운사는 어제 열린 졸업식에서 학장 법안스님과 교육부장 진광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과 8명, 전문 어산과 3명 등 총 1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. 법안스님은 수행자로서의 의뢰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며 졸업 후에도 불교 의식을 전수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지난 1997년 종단의 특수학교로 출발해 전문 교육기관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 어산작법학교는 습익과와 작법과 등 현재까지 330여 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받았습니다.